한 번만 더 하면 이제 헬멧 새끈한 거 하나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번 판은 다크엔젤 가자. 다크엔젤 아니야, 다크엔젤 말고 울트라바이올. 아니다, 셀러맨더 가자. 셀러맨더가 좋겠다. 셀러맨더 가죠. 아니면은 그걸로 한번 가볼까? 잠깐만. 그냥 뭐 있나? 잠깐만요. 레트리뷰터즈 컬러가 어떻더라? 레트리뷰터즈 얘들의 이미지가 어떻더라? 아, 이거는 구현이 안 되겠다. 이거는 뭐 할 수가 없네. 이걸로 한번 가볼까? 근데 어제 색상이라도 맞춰볼까 그럼? 이걸로 한번 가보죠. 그나마 좀 비슷한 게 여기서는 이건 아니고 비슷한, 아예 비슷한 것 조차 없네. 어렵겠다 이건. 볼까? 심볼이 어떻게 되더라? 챕터의 상징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고 챕터의 심볼은 뭐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색상이라도 한번 해보자. 색상만 한번 맞춰보죠. 색상만. 색상은 어디 보자. 다크리퍼였던 것 같은데. 아? 다크리퍼 쪽이었던 것 같대. 돈 많으니까 그냥 해금해. 시원시원하게 써. 돈 많아. 무척 일단 이번에 한번 이번 챕터는 레트리뷰터즈 한번 만들어보죠. 근데 레트리뷰터즈인데 챕터의 상징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색상만 좀 비슷하게. 레트리뷰터즈 하면 최대한 뭔가 그 색상이 뭔가, 아니 그 챕터의 그 뭔가 이게 심플했거든? 상당히 뭔가 좀 심플한 느낌이 있었으니까 심플하게 가자. 심플하게 먹이어도 빼. 먹이어도 빼고 사슬은 빼자. 사슬 빼고 지게팔 하나 넣자. 아 그냥 팔하고 허벅지도 뭔가 좀 심플한 거였으니까 빼. 아니, 이것만 넣자. 해골 아니 빼. 레트리뷰터드가 이제 팬무비죠. 아스타르테스에 나왔던 친구들인데 정말 뭔가 뭔가 장식이 없이 간단한 그런 외형이었죠. 헬멧도 좀 빼. 헬멧도 간단한 걸로 넣자. 잠깐만 레트리뷰터즈 검색 좀. 가운데에 V자가 있긴 한데 이거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고. 그냥 심플하게 하자. 이것도 헬멧도 그냥 심플하게. 아예 그냥 심플하게 아무것도 없네. 그래서 이제 색상을 좀 바꿔주면 되겠군. 이것도 심플하게 가. 아예 심플하게 가자. 여기서부터 이제 도색을 하면 되겠구만. 완전히 심플한 상태에서 도색을 갑시다. 색상은 다크리퍼 색상이 좀 괜찮을 것 같아. 내가 예전에 레트리퓨터즈를 칠했거든요.
애트리뷰터즈를 칠했는데 그때 다크리퍼 썼었거든. 다크리퍼가 좀 어울리거든. 근데 좀 다크리퍼가 여기 실제 다크리퍼 색깔은 좀 약간 좀 차이가 있는데. 그다음 얘가 금테두리였죠? 금테두리 아니면 테두리가 없네. 애트리뷰터즈. 아 테두리가 그냥 검은색에 가깝네. 그냥 이러면은 깔맞춤이 안 되네. 프로브스 이게 그나마 좀 비슷하다. 이렇게 하고. 아 근데 다크리퍼의 색상이 왜 이게 다크리퍼 원래 안 그런데. 아 이거 하자. 애싱그레이 이게 더 어울리. 아니 원래 다크리퍼 색상이 딱 레트리뷰터즈 챕터 색상이거든요. 아 근데 뭔가 이 게임에서는 뭔가 좀 아니네. 애싱그레이가 오히려 조금 이게 안 어울리는데. 원래 실제 도색을 해보면은 애싱그레이 제가 저 물감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이게 많이 좀 뭔가 밝은 색이거든요. 근데 인게임에서는 반대가 됐네. 다크리퍼가 뭔가 밝은 색이고 이게 조금 더 뭔가 어두운 색이네. 반대가 됐어. 패턴? 뭐 있나? 아 이건 아니구나. 마스크 패턴은 애싱그레이 그대로 써주면 되겠고. 패턴도 애싱그레이 또 S그레이 S래 S 애신 없네. 아 이거 아이언 왜 갔으면 되겠다. 잠깐만 얘 못 썼지 내가. 예? 애신그레이 코르부스 블랙 코르부스 블랙 쓰면 되겠구만. 문양을 아예 안 넣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비슷한 게 아예 없다. 그나마 이게 좀 비슷하긴 한데. 잠깐만요. 와, 아예 비슷한 게 없네. 그나마 해골? 그나마 해골 한번 넣어볼까? 잠깐만요. 이거 해골인데 그냥 이것만 빼면 되잖아. 없음. 그냥 해골만 넣으면 뭔가 괜찮네. 이러면 뭔가 좀 그래도 느낌 있다. 어. 그냥 느낌 있네. 그리고 오른쪽에는 챕터 상징이 들어가는데 보통 이거 이런 거 들어가거든. 보면은 여기에 이쪽에 삼각형이 그 이제 군대의 그 뭐냐 군대의 종류가 나오거든. 근데 어떤 종류인지 여기서는 근데 잠깐만요. 어설트 택티컬이 시그네이터. 괜찮은 게 베테랑이 그나마 베테랑이 있네. 베테랑으로 가자. 그냥 있는데 이 베테랑 그냥 없음 하자. 색깔 없음. 이러면은 딱 그냥 됐죠. 완성. 오, 야, 여기 정강이 바지에 뭔가 좀 다르네. 정강이 바지에 보니까 분대 숫자 마킹이 있네. 중대랑 군대의 넘버가 이 정강이 바지에 있네요. 이 챕터는 그러면 하나 넣어야죠. 일단 패턴이 뭐 아이씨 어? 아 안되네. 문양이 잠깐만요. 문양 있는게 있을 수 있는게 그래서 이거를 넣은 다음에 문양에다가 이거 넣고
빨간색을 조금 빨간색이나 검은색을 조정하면 되잖아. 어떤 색이었죠? 빨간색을 아, 안 되겠다. 아, 안 되네. 생각만큼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없음 해. 어쩔 수 없다. 그나마 좀 맞춰줄 수 있는 게 뭐 있나? 없다. 이 정도면 그래도 최대한 내 선에서 맞췄다. 잠깐만. 아 잠깐만요. 아 잠깐만. 가운데 금. 가운데 금은 또 할 수 있지. 가운데. 가운데 금 안 돼? 가운데 금이 안, 아 흉감 있네. 있지, 하긴 흉감 금 색깔을 할 수 있겠지. 그래. 아 이거 아니고. 패턴. 패턴은 뭐 상관없고 금. 가운데 금이었죠. 이거 이런 색이었어. 룬로드 브레스였던 것 같은데. 대충. 또 금 들어가는 게 있나? 없어. 이러면은 레트리뷰터즈 챕터 완성. 그나마 최대한 비슷하게 했다. 인정? 이러면 좀 비슷하긴 하다. 그쵸? 아니라고? 당신이 2단이야. 하긴 하죠? 물론, 물론 왼쪽에 있는 레트리뷰터즈 시프터는 9마린이고 오른쪽은 프라이머리스 마린이고 심지어 챕터의 상징도 없다는 중대한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아무렴 어떠리 색깔만 비슷하면 됐지. 가자. 됐어. 세팅 완료. 무기도 소소한 걸로 갈까? 무기도 소소한 컬러로 가자. 무기도 소소한 컬러로 가겠습니다. 그 템무비 보면 별로 화려한 거 안 썼지. 이거 가자. 소소한 거. 무기는 이번에 한번 나 이거 한번 써볼게. 나 한번 써보고 싶었거든 예전부터. 어떤 맛인지 맛이나 한번 보자. 맛이나 한번 보죠. 이거 뭐야 왜 이번 판은 플라즈마 인시너레이터 한번 써보도록 하죠. 같이 하실 분 갑니다. 이번 미션은 뭐로 갈까? 일단 오셔서 반갑습니다, 두 분. 한도 열차 가자. 잠깐만요. 레트리뷰터즈 챕터로 가보도록 하죠. 근데 확실히 좀 그래도 색상은 비슷하다. 그쵸? 색상. 다른 건 몰라도 색상은 비슷하다.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도면 그래도 최대한 맞췄어. 그래도. 이거보다 더 잘 맞출 수 없어. 진짜. 내가 미니어처 도색을 했기 때문에 레트리뷰터즈를. 그래서 이거보다 더 잘할 수가 없다. 근데 앞에 있는 분 캐릭터 로고의 상태가
Scans show that unit numbers growing exponentially within the Hive City. 가자, 경제특위야. 이번 판 저의 무기 진짜 여러분들한테 거의 처음 보여드린 것 같아요. 멀티 PV 무기 플라즈마 이게 뭐였더라? 인시너레이터 미니어처에서는 그 스페이스만 있는 여러 군대 병종들 중에서 헤블레스터라고 하는 병종이 있어요. 괜찮을까 이거? 일단은 전체적인 평가는 다 안 좋았어요 이미. 여러분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전체적인 이 무기에 대한 평가가 별로 좋진 않았어요. 완전히 그냥 최고까지 해금을 해야 좋은 무기라고 하더라고요. 다 충전하면은 스플래시 범위 데미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까 전에 탕 터질 때 다 죽던데. 그래도 구려. 아 이게 바로 이게 바로 그 레트리뷰터즈 챕터죠. 여담이지만은 아스타르테스 팬무비 말 그대로 팬무비였죠. 팬무비였는데 워낙에 정말 너무나도 오도 짜서 기아 초 울트라 최고 절정 그레이트하게 잘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게임즈 워크샵에서 직접 그 영화를 사가지고 자기네 워해머 플러스에다가 그걸 갖다 박아 넣었죠. 참 뭐 이거를 뭐 잘했다고 해야 되나 뭐 못했다고 해야 되나. 나는 그냥 잘해. 그거는 잘했다고 생각해. 그래도 뭐 아예 그냥 뺏어가는 것보다 뭐 그래 돈 주고 사서 해 그렇게 하는 게 낫지.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에 후속 대처가 조금 느리긴 했지. 그 아스타르테스 팬 무비 제작자를 정식 애니메이터로 고용하네 완해 하다가 결국에 흐지부지 돼서 그 해당 팬 무비를 만든 사람은 뭐 여차저차 하다가 그냥 다른 거 만들어 갔고 결국에는 아스타르테스 2는 보지 못하게 됐다. 나는 약간 비극적이냐. 예, 헤러시 이전 전후로 별로 변화가 없어요. 애초에 나이트로드는 뭐 카오스 신들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들 끌리는 대로 사는 애들이라서 변한 게 없습니다. 카오스 신을 믿는 애들은 뭐 많은 변화를 겪었지만은 이제 나이트로드 같은 경우에는 별로 변화가 없죠. 딱히 신들과 그렇게 깊은 관련이 있는 애들이 아니어서. 비슷한 예로 알파 리전도 마찬가지죠. 알파 리전도 별로 이제 신과 인연이 없다 보니까 별로 변한 게 없다. 알파 리전에서. 물론 그래도 알파 리전에도 카오스 수술화가 있고 알파 리전에도 뭐 알파리전에도 그거 다크 어포슬이 있어가지고 뭐 어쨌든 뭐 카오스 악마들도 부리고 하긴 하는 경우가 있긴 한데 다른 카오스 군단들에 비하면 거의 안 하는 수준이나 마찬가지죠. 스플래시 데미지네. 알파리전은 뭐 진짜로
나중에 충명파로 돼도 뭐 이상할 건 없죠. 사실 이 모든 게 은하계의 평화를 위해서였다 라고 해도 뭐 딱 이상할 건 없긴 해. 일단 지금은 근데 어쨌든 카오스 마린 편에서 열심히 분탕질하고 있다. 하지만 그게 모든 게 다 사실 은하계 종국의 평화를 위해서 황제와 짜고 치는 계략이었을 수도 있다. 뭐 그렇게 해도 뭐 사실 알파리전은 이상할 게 없죠. 아씨, 얘가 진짜 개빡센 것 같아. 왜냐면은 타이밍 살짝만 세 번 연타 공격할 때 타이밍 살짝만 늦게 해도 다 맞거든 나무 두께를. 아씨 이렇게 다 맞아. 존나 빡세. 수상한 문양의 그분. 뭐 여담이지만은 지금 최근에 워해머 커뮤니티 게임즈 워크샵의 공식 그 커뮤니티 뉴스 커뮤니티 사이트죠. 워해머 커뮤니티에 그 엠퍼러스 칠드런 문양이 떴죠. 그리고 2025년에 큰 거 간다고 하니까 대부분 지금 사실상 거의 확정이죠. 엠퍼러스 칠드런이 25년도 초에 새로 개편돼서 아예 코덱스랑 신규 미니어처들 다수랑 같이 이렇게 출시될 예정이라고 다들 거의 100% 확정으로 여기고 있죠. 잠깐만요. 화장실 좀. 가자. 뭐야? 형제들? 다들 어디 있는 게인가? 저기. 힘내준다. 아씨, 이 새끼 총알 진짜 더럽게 잡히네. 아 근데 진짜 총알을 이게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 진짜로 피해버린다 이거지? 이게 그냥 우연히 일치로 피해진 게 아니라 얘는 진짜 피해. 무슨 이유야? 진짜로 피한다 이게.
아, 죄송합니다. 나도 모르게 그만. 페이스 말인가, 이 내가 플레이하고 있는 스피스 말인가. 어? 한 몸이 되었다. 순간적으로 나 정신이 같이 공유돼가지고 그의 기합이 나의 육신 통해서 그만 나와버렸다. 근데 사실 이제 펄그림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마크 펄그림 같은 경우에는 대충 어떻게 나올지 이미 좀 예상하는 사람들이 많긴 해요. 또 저도 뭐 사실 어느 정도는 예상이 된다고 생각해. 이미 예 나온 게 있죠. 프라이마크 펄그림이 호루세러시용으로 나온 게 있어가지고. 이미 호루세러시 미니어처가 이게 나왔죠. 승천한 펄그림이라고 호루세러시 용이지만 아마 워해머 4만에서도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펄그림. 물론 호루세러시 용 레진 모델이긴 한데 아마 결국에는 워해머 4만 미니어처도 이렇게 나오겠죠. 이거랑 비슷하게 나오겠죠. 이런 게 뭐 자주 보이죠? 관련된 친구 화면은. 저게 이제 뭐냐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로 이런 것 땅에 떨어지면서 이런 것들이 배설한 여러 가지 유기물질들. 저거 아니면은 이제 여러 타이아인들 포자 같은 것들이 엉켜가지고 달라 형성한 그런 이상한 이제 독극 물질 뭐 그런 거. 근데 어쨌든 결국에는 저게 저런 것들이 다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타이아인들가 나중에 행성을 다 흡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흡수가 그냥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행성의 이제 마지막 흡수 단계에서 이제 타이아인들 그 리퍼 스톰도 있잖아요. 조그만 괴물들, 캠페인에서 잠깐 나오는 그 조그만 무슨 구더기 같은 애들. 걔들이 이제 행성을 다 갉아먹거든요? 행성에 있는 모든 그런 유기물질 같은 것들 다 걔들이 흡수해요. 그래서 그때 흡수할 때 저런 이제 유기물질들이 이제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유기체들이랑 다 섞여가지고 리퍼들이 저 리퍼썸들이 막기 쉽게 그렇게 뭉쳐서 이렇게 다 섞여서 뭉치게 된다. 어 이제 먹기 쉬우라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나 이거. 그래도 뭔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아, 물론 아군분들이 다 잘해서 그런 거 같기도 한데. 나쁜 느낌은 아닌데, 근데. 버프를 받아서 그런 거야? 나쁜 느낌은 아닌데요?
마지막 단계예요. 마지막 단계까지 왔다.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다. 아니 뭐 건태 하나 잡는데 뭐 이렇게 걸려? 안 좋은 것 같기도 하다. 염색이 그래도 플라즈마인데 이게 데미지가 있구나. 실화냐? 오우 봐봐. 오우 징글징글하다 진짜. 이 게임이 진짜 물량 하나는 진짜 제대로 구현했다니까 여러분. 이런 물량 진짜 어디 본 적이 없어. 저거 부셔 저거 부시자. 어 왜 안 부시죠? 오케이 부셨다. 기차 봐봐. 레전드. 그래도 얘들이 스페이스 많이 나서 참 다행이다. 만약에 다크타이드의 주인공들이었다고. 무슨 생각일까? 다크타이드의 주인공이었는데 그런 걸 상대라고 하면. 아, 카니팩트. 아, 이거 그지 같은. 됐네. 보죠. 괴물을 죽여라. 뭐 제가 뭐 매번 드린 말씀 같긴 한데 사실 카니팩스는 타일랜드에 있는 거대한 괴물들 중에서는 가장 타일랜드 거대 괴물들이 좀 공유가 많은데 그 거대 괴물들 중에서 가장 작은 카니팩스. 물론 그래도 카니팩스가 가장 작긴 한데 클래스적으로는. 대신에 흉폭한 만큼은 이제 카니팩스가 압도적이긴 하죠. 카니팩스만큼 크기 대비해서 흉폭함이 엄청난 게 없을 것 같아요. 젠장한 내가 했습니다. 카니팩스 미니어처도 도색해야 됩니다. 사놓고 아직까지 도색을 안 했어. 두 개나 사놨거든요. 카니팩스 미니어처를 두 박스나 사놨는데 아직까지도 도색을 안 했어. 두 개 중에 한 개도 도색 안 했어.
일단은 데레데오 지금 데레데오 드레드노트를 도색하고 있는데 그거 드레드노트 완성되면은 스니픽스 도색해야지. 아니 내가 죽였는데 이 친구 처형을 너무 처형 도둑질이 너무 심한데? 농담입니다. 지지. 영광스러운 승리였도다. 간만에 PVE나 PVP나 잠깐 한번 해볼까? PVP 잠깐 하고 이제 그 다음 게임 돈오버 3 가죠. 뚝배기 먹었다. 새로운 뚝배기 먹었어요. 팥이 짜지나요? 그러니까 PVP 팥 짜져요? 헬멧 이거 빗자루 대가리 먹었죠. 여담이지만 저게 뭐냐면은 지휘관의 상징이에요. 호루스 헤러시 때 주로 썼던 건데 뭐 4만년 시대에도 쓰고 있죠. 호루스 헤러시 때 많이 썼어요 저거는.
멋있다. 되나? 그럼 이대로 그냥 가볼까? 같이 한번 해보죠. 같이 가실 분. 아, 잠깐만요. 일단 이것도 잠깐만요.